네, 시작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직무 수행 평가의 유형입니다. 자, 먼저 여기도 방법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몇 가지가 있죠? 지읒번까지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들을 구별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먼저 도표시 평정 첩보법은 도표로 된 평가표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하는 거죠. 도표로 평가된 게 이거죠. 그래서 오정화 간호사 성실하다라는 거죠. 오정화 간호사는 성실하다. 그러면 매우 성실하다, 조금 성실하다, 중간이다, 그 다음에 조금 불성실하다, 그 다음에 매우 불성실하다. 이렇게 도표로 만든 평가 척도를 놓고요,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는 게 도표식 평정 척도법입니다. 장점은요, 간단하고요, 체크만 하면 되니까 평정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상벌의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건 뭐냐면, 평가 요소가 만약에 10개야 그러면 여기서 1점, 2점, 3점, 4점, 5점이라고 이렇게 나누면 최고로 좋은 거, 매우 성실하다, 다 좋은 걸로 하면 50점이 되고 10점이 되겠죠. 그러면 점수에 따라서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하기에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소를 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등급 간의 비교 기준이 모호하다. 이게 뭐냐면 성실하다. 근데 여러분, 조금 성실하다? 중간이다? 조금 불성실하다.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요리할 때 엄마들한테 이거 얼마만큼 넣어? 대강 넣어. 그쵸? 눈꽃만큼 넣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짜증내시죠? 한 티스푼이면 티스푼이고 막 이러지. 조금이 뭐야? 그 조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연쇄호가 중심화 관대화 경향은 뭐냐면, 자, 이런 설문지를 제가 명동 지나가면서 받았어요. 화장품 가게 앞에서. 그러면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여유가 있거나 또 그 알바생이 너무나 참신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거 고생하구나, 젊은층이 돈 벌려고. 그래서 매우 좋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중간으로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주는 학생이 태도가 좀 불량한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요. 너무나 싫다는 표정이 표현되면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막 이런 걸 저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 순간 불쾌감이 들어요. 그럴 때는 또 나쁘게 체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좋게 하는 게, 연쇄효과는 뭐냐면 한번 4로 가게 되면 계속 4로 체크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중심화는 다 3번으로 체크하는 거, 관대화는 다 좋게 해주는 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게 도표식 평가 방법의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직무 분석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했던 뭐 눈에 보이는 직관이라든가 아까 참신하다 아니면 태도가 조금 불량하네 뭐 이런 것만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이지 못해요.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연쇄와 중심화 관대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화 기록법은요, 백지나 소정의 양식에 대해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무 평가 방법 보면은요, 한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소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표시 평정 평가법이 이렇게 다섯 단계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밑에는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정화에 대해서 관찰한 거 쓰라고요. 이게 일화 기록법. 그래서 경직된 구조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형식된 틀이 어떻게 쓰라라고 하는 틀이 없다라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록이나 사실에 의한 평정이죠. 오정화 간호사가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표식 평정 방법의 임의성, 자의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기록이 체계적이라도 그 관찰한 것이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관찰하려고 하면은 계속 눈 뜨고 쳐다봐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제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직무에 집착할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죠. 우리가 일하는 실제적인 근무에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업무에 더 많이 집착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죠.
다음에 서열법은요, 최고부터 최저까지 상대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쌍계 비교법은 두 명이 정하는 거죠. 두 명이 짝을 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A, B, C. A, B, C. 이렇게 해서 A하고 B하고 비교하고 B하고 C가 비교하고 C하고 A하고 비교하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지 해서 고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비교 대풀이 하는 거, 단순한 서열법보다는 쌍대 비교가 훨씬 더 구체적인 신뢰성 있는 결과를 가죠. 그렇지만 지금 세 명이 해도 몇 번을 하나? 하나, 둘, 셋을 하죠. 세 번을 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한 명당 99개를 해야 되고, 그럼 100명이 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시간 소모가 많고요. 또 직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대인 비교법은, 자, 하나의 비교 인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A, B, C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완벽한 인간을 갖다 놓고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평정 요소를 정정해서 A, B, C로 정하고, 그쵸? 자, 그래서 표준 인물을 정해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구체적인 완벽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쉬워서 추상성을 극복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을 조직에서 찾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런 흐름만 보셔도 돼요. 체크리스트 평점법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오정화 간호사는 온화하고, 네, 성실하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보셨을 거. Yes, No 해갖고, 이렇게 돼갖고, 체크해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체크리스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준 업무 수행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요. 가, 부, 유, 무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장점은 평가 요소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가, 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평정하기 쉬워요. 단점은 표준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측정할 만한, 아까처럼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50점, 10점이라도 나오죠. 얘는 뭐예요? Yes 몇 개, No 몇 개 이게만 나오지 이거에 대한 점수화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요. 그 다음에 강제배분법 별표하세요. 강제배분법은 강제적으로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하는 건데, 자, 우리가 보통 C, A, B, C, D라고 한다 그러면, C, D, E 이렇게 한다 그러면, C가 40%, 그 다음에 20, 20, 10, 이렇게 해서 비율을 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학교도요, 학교 성적도 이렇게 반드시 비율을 정하게 됐어요. 학교 성적들이 교수님들이 성적을 되게 굉장히 관대하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학교 서류를 검사하는데 성적이 다들 너무 좋은 거야. 취업을 시켰더니 너무 기대 이하인 거죠. 그래서 학교 평가를 할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비율을 반드시 must로 적용하라고 하고.